지금 한참 이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거의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하면서 청소해가면서 그러고 있네요. 스튜디오를 이제 세팅하면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커튼 봉을 아직 안 달아봤는데 너무 긴 걸 달았나? 그쪽에 벽면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무슨 문제냐면 가쪽 모퉁이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봉이 이게 길이가 안 맞으면 문제인데 뭐 대안이 있겠죠. 여기 혹시 몰라서 등 이제 필요한 거 있어 쓰라고 내 주면 나도 문제 안 되죠. 너무 띄웠나? 이렇게 충분하겠다. 예상대로 1.5m. 크로마키 스크린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성비 끝판왕인 저만의 방법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그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짜잔! 예,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제품 구성 두 가지가 되겠죠. 자, 저는 기존에 있는 크로마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천만 일단 구매했습니다. 크로마키 천. 가로 곱하기 세로가 3m 곱하기 4m. 구현하기 따라서 폭을 3m로 만들 수도 있고 4m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4만 1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쿠팡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한번 또 열심히 찾아보시면 더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3m 곱하기 4m 되는 그린 스크린. 네. 이걸로 제가 크로마키를 구현할 겁니다. 네. 무게는 1.4kg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예, 네, 무겁지 않아요. 자. 크로마키로 사용할 천입니다. 예, 요 안에 3m 곱하기 4m 짜리 크로마키용 스크린으로 사용할 천이 들어있고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거는 23,500원짜리 무료 배송 되는 커튼봉입니다. 커튼봉. 요거는 지금 3.1m부터 연장을 하면 3.6m까지 되는 커튼봉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냥 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거 4,000원 배송료 무료. 좀 전에 보셨던 스크린. 네. 요거 4만 100원. 그리고 집게도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녹색 집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녹색 집게. 요거 개당 300원에서 총 44,700원에 구매를 해서 여러분 보시는 이 뒷벽면에다가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책상 위에 한번 쫙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언박싱 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불부터 한번 깔아볼까요? 오늘 제가 이사를 왔어요. 예, 피곤해 죽겠네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드는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성비 좋은 내 집안 스튜디오 만들기 두 번째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주제의 착한 공유로 별도의 콘텐츠도 이거랑 같이 영상 공유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집안 스튜디오 만들기 1편부터 3편까지 만들 건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전체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커튼봉. 네, 제가 뜯어보진 않았는데 메뉴를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양쪽 봉에 꽂는 것 같은데 두 개가 있겠죠? 딱 빼면 네, 하나는 구멍이 작고 하나는 구멍이 큽니다. 자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이 세 개 들어있네요. 자 여기 연장봉이라고 하는 봉 하나 자 박스는 너 저리 가. 자 그리고 자 연장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연장봉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총 세 개. 그리고 자 요 봉은 비닐 밖에서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예, 꼭 예, 리코드에 손가락 마늘 구멍처럼 홈이 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홈에 요 홈 길이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길이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래서 이제 최하 3.1m 그리고 최고 다 늘리면 3.6m까지 구현이 가능한데요.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사를 온다고 이제 집 구경을 그 전에 한번 왔다가 줄자로 재웠는데 와보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있네 이게. 저는 여기서부터 쟀는데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 반대쪽까지가 3.1m가 조금 넘는데요. 아 이게 최하가 3.1m인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은 이 벽면 이쪽에다가 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차피 요 좁은 공간은 그냥 아깝게 날리게 됐고요. 이쪽 보이는 이쪽 면, 요 튀어나오는 요쪽 면을 중심으로 해서 구현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봉부터 다 빼겠습니다. 봉부터 다 빼고요. 네, 지금부터는 빠른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만들면 수평이 됩니다. 예, 여기 이쪽에 이음 부분이 약간 불안해서 한번 더 손보고 네 솔직히 이게 철봉은 아니잖아요 그죠? 철봉은 아니니까 1.4kg 정도만 견디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천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봉이면 자, 봉을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길이가 3m, 밑에 4m로 잡아당길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근데 이게 혼자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덮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저도 또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집게를 안 챙겨서 집게를 다시 챙겼는데요. 네, 그렇게 커튼 봉 넘겨서 내려온 크로마키 배경천을 네, 요 두 집게로 가죽에다가 한 번만 묶으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집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집을 생각이고요. 자, 올라가서 작업해야 되니까 미리 떼기 쉽게 예, 모자나 이런 데다가 예, 후드 껍데기에다가 일단 붙여놓고
아유, 소리 죽이네요, 죽여. 아우, 천이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막 구김이 많을 줄 알았더니 구김도 별로 없고. 자, 일단 가로, 세로 대충 길이를 봐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치면 되는지 보고요. 이렇게 잡고 반대쪽도 이렇게 잡고. 야, 제 팔이 3m가 안 되니까. 이고 살짝 잡았는데도 버티네요. 네, 제 생각이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 없어졌어요. 자, 아마 병민이 풀로 다 찰 겁니다. 어우, 야. 마음에 드는데요. 어때요? 자, 이거를 잠시 빼고요. 자, 넌 쉬어. 고생했어. 아, 그닥 이렇게 안 집어도 그냥 버티겠는데요? 하지만 깔끔해야 되니까. 예. 일단 뒤로 나온 게 이 정도. 이쪽에 조금 더 내려와야 되네요. 어떻게 얼추 피탁이 됐습니다. 여기니까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여기 있으면 나오면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갔네요. 예. 예, 제가 바닥은 한 30에서 한 40cm 정도, 예, 30에서 40cm 정도 밑에 깔리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영상에서 찍으신 거 보셨겠지만, 바닥에 양탄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탄자를 덜 쉬어가지고, 요 뒤에 스크린을 밑에 깔고 양탄자 위에 덮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저쪽부터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갈게요, 이쪽부터. 자, 이거 하나 빼고. 아이고. 아, 오늘 이사한다고 하루 종일 막 노가다를 했더니 힘이 다 빠졌어, 힘이. 네, 제 끝단에 묶었고요. 묶으니까 약간 밑에가 조금 뒤쳐나고 앞쳐나고 약간 언밸런스로 약간 이게 벌어지는데, 이건 이제 밑에 거 잡아당기면서 맞추면 되지 싶습니다. 반대쪽. 당기다 보니까 이쪽 좀 쓸렸네요. 저쪽에 가서 또 다시 좀 더 당겨야 되겠습니다. 천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이걸 5만원도 안 들여갖고 만든다는 게. 야, 뭐, 3m 넘는 그 크로마키 스크린을 만들려면, 와, 4,50만원 그냥 우습게 깨지더라고요. 자, 일단 맞추고요. 예, 끝쪽은 제가 또 따로 영상 요것만 확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튼튼하죠? 네. 자, 일단 영상 요거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예, 카메라를 들고, 예, 바닥 작업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윗단이 왼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집게로 저렇게 하려면 어차피 카메라 찍으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예. 뭐 대충 뭐 문제 없이 된 것 같고요. 예, 반대쪽도 거의 비슷하게 띄웠죠. 예, 이게 지금 방금 지나온 그 길이가 3m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 바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양탄자 보이시죠? 양탄자. 예, 이 양탄자 밑에다 깔 거예요. 자, 좀 펴고. 이쪽도 펴고. 펴고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네. 네, 이불부터 걷고 이렇게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우, 저 이사를 막 왔더니, 일단 양탄자를 제끼고, 네. 요쪽 홈에 맞춰져야 되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 양탄자는 또 저기 벽까지 가 있는데, 저거나 가네. 네, 이제 양탄자고 맞추면 이게 벽에 딱 붙을 것 같아요. 양탄자가 좀 들릴 겁니다. 예, 이격이 있으니까, 예, 양탄자가 약간 들릴 거예요. 네, 요렇게 들릴 겁니다. 예, 뭐, 보시다시피 이쪽하고 틈이 있으니까 약간 들리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양탄자가 약간 들릴 거니까. 자, 이 방법은 하나 있네요. 제가 이 양탄자를 앞으로 잡아 당기면 되겠다, 그죠?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일단 맞춰졌어요. 예, 뭐 구김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작업을 해봐야겠죠? 예. 일단 이런 구김은 위에 이제 집게 기준으로 구김이 생기니까 집게를 풀고, 다시 이제 피면서 이렇게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탄자 좀 당겨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나니 집게를 이렇게 위에다가 집을 게 아니고요. 예, 위에 집으니까 이게 구김이 이렇게 생기던데. 자, 이게 밑에다가 그냥 막말로 집게가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저는 구매했으니까 그냥 집기는 집는데. 예, 뒤에가 지금 엄청나게 길게 내려와 있어. 1m 이상. 예, 충분히 버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뒤로 다시 넘어가 버리면, 애로사항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구현이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끝.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사를 와서, 집안에 제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뒤에 크로마키 스크린을 만드는 걸 촬영을 하면서 설치를 해 봤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스크린만 이제 천만 구매하고요. 크로마키 천만 지금 그린 스크린으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커튼봉. 요거를 커튼봉에 걸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커튼봉을 이렇게 샀어요. 3단짜리 커튼봉. 3.1m에서 3.6m까지 연장이 되는 커튼봉을 샀고요. 근데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지금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설치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뒤에 그린 스크린을 띄워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뒤에 배경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셨습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편에서는 크로마키를 이용한 프리미어에서 적용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OBS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지원하는 방법, 요거 한번 여러분하고 실전으로 한번 실전편으로 해서 영상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 집안에 스튜디오 만들기 1부, 2부, 3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